팥칼국수도 다 먹나요? 한결은 무조건? 맛있어.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많이 탔어. 너 세다. 제주도 가야 되나? 왜 이렇게 좋아해? 맛있어서. 화장실은 다 맛있어. 사전 구출. 여기서 막 김 나는 거 봐. 마주 마주 내꺼 숨어. 네, 장인 역시 잘 구웠어. 잘 먹을게. 맛있어? 뭐 먹어? 만족. 맛있어. 아침 완벽. 고기야 계란 치즈 참새. 천등산 갈 준비. 장비 가방. 리딩하는 사람 어디 가세요? 많이 왔어요. 아, 그러시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병 어두워. 유튜브 편이야. 끝나야. 근데 오늘 처음 뵙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 아, 이분이 잘 가는구나. 아, 겨울에도 막 눈 있는데도 등반을. 현등산 가면 자주 돼요? 도착! 내 가는데 도착. 일피치. 뭐? 찍어놔야지. 테네이 테네이 11A 테네이 텐디. 야! 테네이 텐디 꾸준하네. 오늘 가는데 설명 좀. 잘 모르겠어. 일단 가보는 두 명이나 데리고 가는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뭔가. 그쵸 센터장님? 여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안 다치면 안 어렵고 다치면 어렵고. 안 다칠 거야. 명언. 너 그만 다쳐.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어디 지역으로 오라운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출발. 다 물렸어. 그래, 그럼 여기다 넣을까? 응.
사진. 그냥 갑자기 슬랩이라 약간 당황스러워. 근데 날씨가 뭔가 비 올 것 같은 날씨지 왜? 이렇게 높아. 무릎쟁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집어넣다니. 이제 테이너로 막 치간다 생각해갖고 왼쪽 테이너에서 올라서면서 왼쪽으로 나가는 루트 같은데 지금. 그래요? 응. 여기 옆으로. 근데 거기 이래 쓰는데 그 동작이 화면은 좋고. 근데 오른쪽 길은 그거 하나만 있나? 오더라. 예, 재밌었어 선비지. 너 진짜 잘해. 뭐야? 재밌었어. 휴락 막해. 어디도? 거기 너무 파고치를 바라봐 있어. 나 믿는다는 거네. 내가 너 휴락 얼마 만에 했는데. 근데 다할까? 수리부터? 됐다! 하강 20이라 했어. 산비치 어땠습니까? 힘든듯이 산비치 인공의 인공의 진수를 배우고 캡 잡아! 확보치를 걸어! 왼쪽 캡 걸어! 옮겨! 확보치를 걸어! 일어나! 많은 걸 배웠어. 꿀팁. 커피 좀 마실게요. 수고했어. 집이래 연이야.
지나봤는데 대동산 리딩 어떤가요? 재밌어. 대동산 리딩 아 한 번 했구나. 두 번째. 뭐 좀 먹고 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카빈치. 내가 낸데 마지막 피치. 벌써 마지막. 2시 반인데. 역시 빨라. 엄청 오래 걸리더라. 다 올라가면 3시 되겠다. 내려가면 5시. 대둔산 내가 낸 길 완등. 산피치 기억 안 나? 잘했어 리딩. 와 꽃병이랑 어디가 더 재밌어? 여기. 여기가 막 이상한 발재간을 많이 쓰네. 발재간. 왕자가 지금 폈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 골짜기에는 요게 있고 저쪽 골짜기에는 저 너머에 있고 이게 지형을 이제 알아야지. 알겠? 1.1km. 나 진짜 천둥산은 많이 외웠어. 근데 천둥산은 모르겠지. 하루 때 최고야. 테라랑 수박이랑 한아로마트 빵. 짠. 이거 맛있어. 밥만주. 짠. 이제 뭐 할 거야? 불멍. 일기는? 불멍. 일기 써. 불멍하고 쓸 거야. 응. 열린 데가 마지막에 되게 바람 빠지고 이거 캠핑하게 만들기. 겨울엔 너무 추워. 안 추울 수 있어 겨울에. 겨울에도 여기서 자? 겨울에 여기 눈 많은가요? 저는 잘 몰라서. 이 텐트. 아, 어. 겨울에 이 텐트에서 자? 구멍이 이렇게 벙벙 뚫려있는데. 어제는 벌레가 없었습니다. 여기 벌레 진짜 없어. 근데 그치? 모기도 없고. 여기 최고야 진짜. 비박 최고. 근데 심지어 옆에 물 있어. 가끔 위로 차가 빨리 지나가면 조금 무섭지. 어저께. 조금 오지만 오늘은 바래문. 혹시 바래문에 은이 지은 아니겠죠? 비 오기 어때? 전에 빨리 비만 안 왔으면 좋겠어.
제발. 삼키치 제발. 6피치 5피치 끝나고 저기 올라와서 이제 6피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코스. 바램은 끝. 8피치 끝. 오늘 어제보다 쉽고 어프로치도 쉽고. 젊은 애기들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다 이쁘다. 어프로치 엄청 재밌어. 안녕하세요. 왔어요. 아니, 클라이밍 장에서 왔어요. 아, 저희 대학생이에요. 두 번째 함 어디가? 세월이 가나? 그 5피치? 세월이 가면 피치 짧았나? 5피치인가 5피치인가? 오늘 어땠어? 재밌어. 재밌었어? 응. 너 너무 쉽지 않았어? 너가 더 쉬었을 건데? 아, 오늘 바빠. 그래도 프로젝트 해야지. 해야지. 근데 몰라. 그냥 이렇게 와도 스포츠보다 재밌어. 오페라보다 재밌죠. 오페라 더 재밌었어. 내 코스보다. 이제 어디 가지? 해울리 가면. 해울리 가면? 오늘 두 번 두 판? 해울리 가면 몇 피치지? 아마 5? 아니면 6? 맞췄어 5! 내려가지 지금? 여기와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디 몇 피치에서 내려가요? 3피치까지 하고 아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재밌다. 이쪽으로 쏟아지는 계단, 저쪽으로 쏟아지는 계단. 세월이 가면은 잡고 당기기. 바로 리고 올라가기. 1피치 레이백. 1피치 레이백. 근데 센터장님이 옆에서 베타도 알려줘. 봐, 오른발, 왼발, 거기, 왼손, 듣고, 이쪽에. 바람이 엄청 불어.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됐다! 다강합니다. 빠졌대요. 걷은 거 다 젖었어. 의미 없다.
봤는데 저는. 여기 어떤 곳이죠? 어떻게 찾았지? 그 아저씨가 단백질 식당이라고 잘못해가지고 찾는데 좀 힘들었어. 그래서 어디 찾았어? 되게 좋은 곳을 찾았어 이렇게? 괜찮네. 그냥 튀김 소보로만 그 막 역 같은 데서 사 먹는 것보다 훨 낫네. 이거 진짜 맛있었어. 샌드위치. 사라다 샌드위치. 고기리 막국수 노래 부르더니 드디어 왔다. 끊어. 끊어.